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희, 미래에셋 증권의 적기, 장희석, 팀장님을 줌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잘 무슨 보시나요? 일입니까? 아, 저, 혹시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줌으로 등장했는지 아시나요? 시작한다, 시작한다. 안 알려, 줌. 죄송합니다. 네. 적기, 장희석님, 혹시 역시. 그, 저희, MC들 우려대로 혹시 필살기 다 떨어지신 거 아니시죠? 카드 다 쓰고 지금 대조하신 거 아니시죠? 아니, 주문은 좀 어렵네요. 근데 저 화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네, 화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께 만나다 보니까요. 그, 제 비대면이잖아요? 제 면상이 좀 이렇게 비대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또 안 보는 사고 파시느라들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아, 어제 여러분들이 그 두 분께서 그 이남훈 교수님하고 처음에 줌 미팅 한번 하시니까 좀 어색하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좀 마음껏 저랑은 뭐 편하니까 네, 마음껏 네. 한번 치고 들어오시는 연습하시라고 네. 중으로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진 아니고요, 격리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시황 간단하게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그럴까요? 네. 저 일단 그 중국 시황 간단하게만 할게요. 우리 또 찐닝님께서 후반 나오시니까요. 네네.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 나쁘지 않았는데 뭐 상해 종합이 한 0.79% 올랐고요. 순천 성분도 한 1.55% 올랐습니다. 오늘 특징적이었던 거는 이제 항셍 테크 지수가 간만에 또 좀 시원한 반등을 했어요. 한 3.59%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어제 그 이제 케첩 싸대기를 맞은 또 알리바바가 좀 각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유로 오늘 좀 항셍 테크 지수가 강한 반등이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팀장님 제가 어려운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 네. 화면을 조금만 뒤로 가달라는 부탁이 많이 있어서 그 잘생긴 장혜수 씨의 얼굴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고 많은 네, 구독자분들께서 아, 약간 뒤로 가달라는 부탁을. 부담되십니까? 눈이 기주무 같아요. 기주무. 눈이. 나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진짜. 마음에 드십니까 이러면 아 적당히 할게요. 적당히 네. 적당한 거리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딱 좋습니다. 네. 아 네. 자 일단은 그 어제 이제 알리바바가 좀 ADR부터 좀 괜찮았어요. 뭐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중국 ADR들이 괜찮았는데 뭐 국가 정부 자금이 들어갔다 이런 거는 또 아니다라는 뭐 반박 그 얘기들이 있었고 어쨌든 최근에 또 알리바바가 걱정을 했던 게 소프트뱅크에서 그 대규모 ADR을 다시 상장을 시켰다. 팔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다. 매각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좀 올랐던 게 있었고요. 네. 또 인민일보에서 규제 완화를 암시할 수 있는 논평이 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아, 규제 완화를 한다고요? 아, 완화를 암시할 수 있는 아, 암시할 완화를 수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더 많이 그렇죠. 올라야죠. 그래서 제목이 이제 논평의 제목이 이건데요. 자본의 특성과 행위 규율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라는 이제 제목으로 나왔고요. 뭐 그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한다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질서 있는 발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빨간 불도 설치를 해야 되지만 녹색 불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으면서 뭐 지난달에는 이 빅테크들에게 권장하는 분야도 발표가 있었죠. 뭐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뭐 운영체제, OS, 그리고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중국 빅테크들의 반전 모멘텀은 아주 명확하죠. 규제 완화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더 나올 수 있는지 좀 지켜볼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은 어쨌든 사면초가예요. 미국에서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 내수 경기는 굉장히 안 좋죠. 공세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규제 완화밖에 답이 없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조금씩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일단 이어서 그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좀 내용을 준비해 주신 걸까요? 네. 그래서 뭐 요 정도로 마무리 중국은 하고요. 네. 미국 시장 얘기를 드릴 텐데 일단 오늘도 선물 괜찮죠, 여러분? 금리가 어제도 사실 많이 올랐었어요. 지금은 조금 빠지고 있긴 한데 10년물이 한 1.95% 정도까지 올랐었고 2년물이 한 1.34%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살짝 소폭 내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을 필두로 시장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어느덧 금리가 이 증시가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조금 적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이제 또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잖아요. 내일입니다. 네, 네. 이제 내일 마이잡이죠.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줌으로는 이게 안 되네. 이게 역시 현장에서 빵빵 터진 게고, 이게 줌으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네. 줌 전용 계획을 별도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줌으로는 네,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줌으로 웃기면 그냥 최고봉입니다. 제가 볼 때.
아 그래요? 네. 한번 더 도전해봐야겠는데. 네, 욕심 부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네. 높은 물가에도 조금 적응을 해준다면 그거는 정말 이게 증시가 완벽하게 적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오늘 뭐 지금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내일 이제 소비자 물가 나오고 나서도 증시가 좀 괜찮으면 이거 뭐 악재가 뭐가 더 있다는 겁니까? 뭐 전쟁 말고 뭐가 더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미국 시장에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네. 뭐 시간 봐서 하나는 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엠페이지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요. 이게 클린 에너지 반등에 좀 기폭제가 될지 그리고 리오프닝주 얘기 두 가지 좀 순서대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인페이지가 지금 시간에 급등을 하고 있었죠? 지금 뭐 한 20% 가까이 급등하는 것까지 제가 봤는데요. 야. 실적 발표가 이제 어제 장 종료 후에 있었죠. 그래서, 뭐, 그러면서 솔라엣지도 한 지금 8% 정도 시간에서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엠페이지, 이 지금 오늘을 좀 그 기점으로 해서 좀 클린 에너지 주식들도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반등의 기수가 될지, 엠페이지가 기수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엠페이지랑 솔라이지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만, 뭐 저도 아주 잘하는 건 아니니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태양광 인버터 기업들입니다. 이게 가장 지금 유명한 태양광 ETF TAN, 탄의 1, 2위 종목이고, ICLN에서도 한 2등, 5등 정도 이렇게 편입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버터를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인버터라는 거는 이제 주로 여기에 좀 많이 있죠. 이게 번들번들하지 않습니까? 그 나 진짜, 사람의 버터가 그래서, 나 진짜 나올 거 예상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이거 인버터 나오잖아. 이거 뭐 분명히 이거 하실 거다. 뭔가 내 머릿속에 있어 진짜. 그래서 인버터는 이거죠. 이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태양광에서 생성된 전기나 직류인데 우리가 쓰는 전기 계통에서 교류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인버터가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대요. 중앙 집중식으로 하는 스트링 인버터가 있는데 이건 이제 하나가 모든 패널을 관장을 하는 겁니다. 화웨이가 뭐 꽉 잡고 있다고 하고 싸죠. 그 대신 비효율적이라고 해요. 패널이 한두 개가 말썽을 일으키면 전체 계통이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거를 이제 극복하려고 나온 게 마이크로 인버터고요. 분산형 인버터라고도 합니다. 네. 이거의 대표 주자가 이제 그 엠페이지고요. 비쌉니다. 조그만한 인버터를 모든 패널에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아주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가정용에 많이 좀 쓰였었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옵티마이저형인데 전력 최적화 모델이라고 해서 솔라이지가 주로 하는 거고요. 인버터는 하나가 있지만 그 모든 패널에 이제 그 마이크로 인버터보다는 싼 옵티마이저들을 붙여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주로 중간 가격, 중간 효율이라 좀 상업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최근에 엠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S 그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나 솔루션인가 어쨌든 그 ESS를 이제 같이 판매를 하는데요. 솔라이트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ESS랑 연결된 전력 관리 시스템 판매 업체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엠페이지는요. 솔라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엠페이지도 상업용이랑 유틸리티 시장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엠페이지랑 솔라이지가 두 개가 많이 비교가 되는데 엠페이지가 항상 높은 더 멀티플을 받았고 그래서 더 많이 올랐고 최근에 조정도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이제 엠페이지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반토막 나 있고요. 네. 솔라이지도 30%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부터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이 분산형 인버터 시장이라는 건 어쨌든 비싸지만 효율이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 먼저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 초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두 기업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엠페이지 실적이 어떻게 나왔느냐. 매출이 예상이 한 3억 9,700만 달러였는데 4억 1,720만 달러. 뭐 잘 나왔죠. 그리고 주당이익도 예상 58센트에서 73센트로 잘 나왔습니다. 가이던스도 당연히 더 잘 주면서 이게 지금 주가가 시간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보면 그 어쨌든 엠페이지랑 솔라이츠뿐만 아니라 믿었던 친환경 관련주들이 올해 되게 안 좋았어요. 뭐 갖고 계신 분들 되게 속쓰릴 텐데 대표 ETF가 이제 ICLN 같은 경우가 작년 11월이 고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29% 정도 빠졌고 TAN 같은 경우는 한 37%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얘네도 어쨌든 그 멀티플이 높긴 하죠. 그래서 당장의 실적보다 미래의 기대로 오른 카테고리로 묶여서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클린 에너지 기업들이. 네. 근데 솔직히 클린 에너지 기업들이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인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꿈을 먹고 산다기보다는 다가올 미래는 맞는데 우리의 기대가 좀 빨랐고 생각보다 조금 천천히 오고 있는 거죠. 그 미래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해요. 네. 뭐, 근데 이번에 어쨌든 엠페이지의 실적이 실적으로 증명을 했고 또 실적의 성장이 좀 증명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작년에 한 60, 70% 정도 있었고 올해도 한 3, 40% 정도 예상을 하는데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로 인해서. 근데 이번 실적이 저는 또 고무적이라고 보는 이유가요. 얘네도 어쨌든 인버터를 만들려면 전력 반도체나 여러 가지 반도체가 필요한데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물류대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온 실적이기 때문에 더 대단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 이번 실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었고 친환경 주가에 대해서 그 친환경 기업들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원인은 성장주가 하락한 원인도 있지만 미국의 이제 빌드백배러라고 해서 BBB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큰 게 친환경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뭐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해주는 법안인데 이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조 맨친 아저씨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재정 투입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나온 실적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법안은 어쨌든 쪼개서라도 1순위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친환경 클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좀 과도하게 빠진 상황에서 충분한 반전 모멘텀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오늘 그 줌으로 미팅하는데 지금 구독자분들 많은 분들께서 장민호 닮았다 혹은 뭐 굉장히 잘생겼다 외모 칭찬을 유독 많은데 혹시 노리시는 한수인가요 오늘? 저 그럼 앞으로 줌으로만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진짜 이게 진짜 샤방샤방. 줌이랑 나랑 궁합이 맞나 보네. 네, 카메라로 자꾸 다가오신 게 혹시 뭐 의도하신 한순 아니신 거죠? 네. 거리 약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니다. 네. 거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실물이 다 별로란 얘기 아니야 이거?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세요, 네. 팀장님. 네.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볼 야, 두 번째. 네. 네. 뭐 또 소개를 시켜. 시간이 조금 남네요. 리오프닝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리오프닝이 진짜 결국 온다. 이게 작년부터 이어진 떡밥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미크론 때문에 한번 무너졌었죠. 자, 항공 크루즈 여행주가 지금 연일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분위기 나쁘지 않죠. 최근에 이게 어쨌든 한 번은 올 모멘텀인데 이번엔 진짜 또 올 것인가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뭐 뉴스들을 보면 나쁘지 않아요. 미국 정부도 이제 포스트 팬데믹 전환 계획을 검토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뭐 보건 전문가들이나 특히 이제 주지사들이 팬데믹 종결 선언과 이제 방역 규제 해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우선순위 등의 지침을 마련해 달라. 우리가 이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자는 거죠. 갑자기 어느 순간 정부가 빵 터트려서 지금부터 모든 방역 해제합니다 이러지 말고 준비를 좀 하자 이런 거죠. 왜냐 자영업자분들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이제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늘 중 나온 뉴스인데 가장 보수적인 분이 이제 파우치 박사님 아니겠어요? 파우치 부장님 이분이 어제 이제 인터뷰에서 방역 규제가 곧 이제 뭐 몇 달 아니라고 하는데 끝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해요. 가장 보수적인 분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도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그 거리두기 제한을 연장을 하고 있는데 9시까지 6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 2주간 위중증률과 의료 체계 여력 등을 검토해서 방역을 좀 완화를 준비한다고 하죠. 그리고 좀 이른 감은 있지만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물론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뉴스가 우리나라도 있었는데요. 네. 이 데이터가 당대본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위중증률하고 치명률을 보는데 지금 오미크론의 위중증률이 0.42%가 나온다고 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명률이 0.15% 나온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델타의 한 5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확실히 낮죠. 네네. 근데 자, 독감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독감의 치명률이 0.04에서 0.08%라고 해요. 그러면 아직까지 독감보다는 한 두세 배 높다. 근데 약간 이제 독감이 좀 억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오미크론은 또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은 상황이니까 조금 더 어드밴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높다. 그거는 알아둬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더 떨어지면 우리도 이걸 독감으로 볼 수 있는 수치니까요. 이 치명률과 위중증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뭐 우리 그 이미 지금 그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것들은 유럽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미 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나라들은 줄지어 나오고 있고요. 실외에서도 뭐 그 이미 영국이나 덴마크 이런 데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것들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여러 주들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는 것들을 3월부터 준비를 한다 하고요. 방역 패스를 없애는 나라도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아일랜드 등이 준비를 하고 있죠. 이 나라들의 특징,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이미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인데 이들은 이미 확인을 한 겁니다. 이미 우리도 사실은 이미 그 입원 환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거기다가 확진자까지 줄어들면 그 의료 시스템의 부담이라는 것은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오미크론이 어쨌든 그걸 만들어준 건데 우리는 아직은 정점이 오지 않아서 지금 오늘도 뭐 건재 뭐 5만 명 넘어갈 분위기던데 우리는 아직은 고비가 남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겠습니다만 이 오미크론이 우리도 정점을 찍고 내려갈 때쯤에 충분히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강한 방역으로 인해서 오미크론이 침투를 제대로 안 한 국가들은요, 오히려 저는 더 좀 덫에 걸렸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과연 국경을 개방할 수 있을까? 아, 그죠? 그래서 오프닝의 사실 안타깝지만 이 오프닝의 전제 조건은 오미크론이 약간 좀 이미 지나간 이렇게 뭐 나쁘게 말하면 휩쓸고 간 그런 나라들이 제대로 리오프닝을 할 수 있겠다. 리오프닝을 우리가 그 선별하면서도 국가를 볼 때 그런 것도 좀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리오프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남은 건 해외여행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뭐 가고 싶으시, 뭐 이미 또 미국물 먹으신 우리 박 선생님이랑 우리 최파고도 제가 알기로 되게 해외여행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특히나 제가 리오프닝에서 보는 거는 코로나 이전에 주가를 회복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사실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 포함해서 다 코로나 19년 말보다 많이 올랐어요. 아직까지 못 오른 게 미국의 항공주가 전 아직까지 좀 유일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이게, 그래서 전 미국의 항공주가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6개월째 그 생각 하면서 뭐, 재미가 없지만, 최근에 어쨌든 방어는 잘했었고요. 일단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풀리면, 여행이 풀리면, 네. 당분간은 가격이 얼마든 간에 사람들은 갈 것이다. 왜냐면, 그, 당분간 엄청난 초과 수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렇죠. 이게, 왜냐면, 작년하고, 아니, 그러니까 한 예년하고 가격이 비슷하면 슬랫은 정해져 있는데 한 4배수, 5배수의 수요가 있을 수 있죠. 가격을 무지막지하게 올려도 한 배수, 공급보다 한 배수 이상의 수요는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구재를 소비를 했다면 이게 여행 소비로 바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명품 플렉스를 했다면 해외여행 비싸고 뭐 이런 그런 비싼 티켓과 비싼 호텔 이런 해외여행 플렉스를 해서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에 엄청난 그런 플렉스들이 올라올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특히 해외여행을 생각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리오프닝을 볼 때, 아니, 다른 리오프닝은 이미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먹고 마시고, 제주도 가고, 호캉스, 뭐, 서울의 호캉스들은 다 해보셨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의 시대라고 하는데, 비대면이 아니고요. 선택적 대면의 시대다. 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핑계 대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날 사람은 다 만납니다. 네. 자, 지점장이, 팀장이 오늘 뭐 식사나 할까 이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저 아, 오늘 요새 뭐 확진자입니다. 이렇게 가죠. 그렇고요. 뭐 확진자도 늘고요. 근데 저기 우스칸 골목에 선술집에 자기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아. 저기 우리 잠깐만. 우리 팀원들 지금 여러분들 어딥니까? 지금 혹시 나 빼고 아니겠죠? 아, 그래서 선택적 대면의 시대다. 그래서 네. 자, 어쨌든 마지막 소원은 해외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하지만 일회성 폭발적 수요이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은 아니니까 네. 정말 남들이 열광할 때는 팔고 나와야 되는 거는 리오프닝이니까 그 정도만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리오프닝에 대한 아주 강조. 네. 아, 저도 근데 사실은 항공주를 아 이제 막 델타가 떨어질 때 항공주가 이제 갈 때가 됐나? 근데 갑자기 오미크론이 나오고 저 오미크론이 또 떨어질 그렇죠. 때 이제 또 아 다시 또 항공주 가야 되나 하는데 지금 이제 델타 항공을 제가 잠깐 보니까 주가가 아직은 또 바닥에서
뭐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직은 좀 이렇게 박스권을 좀 유지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네. 사실 리오프닝 주 대표에서 항공 쪽을 보는 거 저도 맞는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여객의 회복이라는 게 억눌린 욕구가 회복될 때 탄력적으로 회복된 면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어느 정도 오버부킹이 나오게 될 것 네. 같고 그 과정에서 아마 또 단기 반등 치고 폭발적인 거래량 상승이나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저도 아, 네. 뭐 제치나 델타항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아까보다 채팅창에 계속 나오는 게 오늘 과연 그렇다면 그 음성인 장혜선 팀장이 굳이 왜 줌으로 나타났는가에 대한 지금 두 가지 설이 굉장히 지금 박빙이에요. 한 가지는 지금 뭐 얼굴 천재 노렸다, 네. 외모 자랑이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설이 상당히 저는 인사이트 있다고 느꼈는데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하게 방송하신 걸 봤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추천이다. 뭐 이런 설이 네. 지금 돌고 있거든요. 마이크로 굉장히 소프트하게 방송하셔서 임팩트가 있었다. 뭐 이런 반응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아, 예, 감사드리고요. 그, 일단, 뭐, 카메라를 이렇게 두 번을 더 씌워야, 이렇게, 뭐, 그 잘 나온다면은, 뭐, 좋은 건지 모르겠고. 자, 마이크로소프트하게, 자, 소프트 뱅크.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를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팩트 있는 마무리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끝까지 우리에게 유머를 선물이신, 네, 장혜성 팀장님께 감사 인사 전하면서, 네. 여기까지 인사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진짜 네 오늘 저희 장혜성 팀장님 줌으로 네. 또 반가운 얼굴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팀장님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두 가지 이제 친환경주와 리오프닝주였는데 둘 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그 친환경주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다는 의견 나눠졌는데 뭐 저도 이제 깊게 알진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짧게 가지고 있는 지식 내에서는 우선 미국의 친환경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클라이막스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유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는 초기에 바이든 정부의 핵심이 사실 그린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아, 그쵸. 네. 그린 인프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인프라 투자가 정상으로 진행된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네.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부르는 건 크게 세 가지 태양광, 풍력, 수력 그 부분이었는데 이 친환경 섹터 분야에서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굉장히 격렬을 했었고 현재는 사실 중국이 특히 태양광 영역에서는 패권을 상당히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아, 그래요. 만약 친환경 섹터가 단순히 미국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 경쟁 구도를 본다고 하면 중국이 어느 정도 패권을 가져가게 되고 상대적 열의에 있는 부분들 좀 있는 걸 감안한다면 과연 미국 내에서 친환경주가 장기적인 성장을 계속 구가할 수 있을까 혹은 중국과 미국 간의 그 갭이 커지는 거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들 뭐 미국에 대표하는 미국 기업들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태양광 기업들이 장기 추세선을 보면 지금은 상당히 좀 엇갈려 있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보신다면 아마 친하게 투자한 분들께 조금 의사결정하시기 조금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최근은 특히나 풍력 부분은 중국이 좀 약했던 부분인데도 네. 경쟁력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뭐 유럽 쪽에서도 중국에 대해 상당히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그런 점도 체크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시간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잠깐 광고 보시고 자, 두 번째 저희 찐링 중국 주식 전문가죠. 네. 그래서 찐링 님을 모시고 또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거꾸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네.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